자, 중국 전력 난수기 전기요금 인상이 지금 예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뭐 했습니까? 석탄 긁어. 시장가로 긁어.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죠. 네네. 석탄 긁어. 이것 때문에 인도까지 지금 석탄 재고가 부족해하고 있어요. 왜요? 석탄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 아, 살 수가 없구나. 네, 재고도 너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살려주세요. 아, 인도랑 중국이랑 붙어 있는데 또 사이 안 좋겠네. 아, 그럼요. 네. 살려주세요 외치면서 이제 중국이 뭐 했느냐? 호주야 미안해. 내가 호주야 사과할게. 미안해. 너네 내가 미안하다. 중국 호주산 석탄 다시 수입 100개 늘었습니다. 형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와, 근데 저거 보면 네네. 신호등이랑 가로등 다 꺼져서 차만 지금 불빛 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중국이 지금 호주에 석탄을 다시 매입을 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석탄 가격 이빠이 올려놓고 재매입하니까 이거 똥덩어리인가? 아, 옆 나라에 똥을 아, 풀었네. 그러니까. 그렇죠. 인생은 실전이다. 존만 안 하시던 저. 네네. 그러니까, 야, 사실 아프리카에서 이제 갖고 오면 되니까 니들 거 필요 없어 하다가 아프리카가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인생은 실전이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이야, 얼른 카드 결제한다. 오? 뭐냐? 저거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무역이 지금 엄청 역사상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하나의 짤로 풀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 나이프엔 말이야. 독이 듬뿍 발라져 있지. 아, 정말 예리한 칼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이 올라가니까 정말 세상이 좋아지고 있어. 네. 그런데 말이지. 자, 이걸 핥아요. 이걸 핥았어. 독이 듬뿍 돼 있는데? 핥아버렸네. 그리고 싸우기 전에 죽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자, 경제는 살아나고 있는데 주가는 박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수출이 정말 세계가 좋아져서 팔리는 게 아니다. 네네. 그동안 못 팔았는 거 이제 주문 들어오는 거 쳐내기 이게 때문에 그런 거죠. 몰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길 거다. 너무 이거 과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이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예리한 독칼을 들고 있었지만 이거를 우리가 빨았어. 죽었어. 아,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네. 뭐 지금 많이 빠졌어요. 전체적으로 코스피도 많이 빠졌고 나스닥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 삼전은 7만 1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렴하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때문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런 게 수출이 역대급으로 올라가면서 사실 그러죠. 수출은 좋아졌지만 주가는 빠지고 있어요. 이제 아. 투자에 대한 우려심이 있겠죠. 거기다가 개미들도 이제 힘이 없습니다. 네. 개미들도 야 이거 죽다 죽다 걔네들 어디서부터 주웠습니까? 계속 주웠잖아. 떨어지면서 비트도 한번 주셨죠. 주웠잖아. 네. 이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매수세도 그렇게 많이 붙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도 조금씩 파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코스피가 밀리고 있어요. 아, 이게 삼성전자가 저렇게 또 저렴해지는 것도 오랜만에 보네요. 아 그럼요. 네. 이건 사야 되나? 저는 이제 6만 중반 되면요. 네네. 한 1,000만 원씩 사볼까 고민됩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아마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원, 6만 5천 원 정도 되면, 저도 6만 중반, 네, 그쵸? 6만 5천 원 정도 되면은 저는 비트코인 살 겁니다. 아, 그게 더 수익이 낫지. 아, 그럼요. 그게 사실 그게 더 수익이 아니, 낫긴 얘가 하지. 6만 원 가든 5만 원 가든 나는 비트 살 아, 거야. 그건 비트가 더 맞지. 좋거든. 그건 맞지. 떨어지고 있잖아. 아, 그건 비트는 맞지. 올라가고 있잖아. 그럼 사실 얘가 저렴하다고 사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놈 사야지. 비트는 이제 사야지. 나 얘 4만 원 가도 비트도 살 거야. 내가 그구였네. 아, 그럼! 아, 역시 저도 괜히 그 옆집 가가지고 깔짝거리지 말고 열심히 코인 내 열심히 아,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하던 일 최선을 아, 다해야지. 그러죠. 남의 집 갔다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났잖아. 아, 맞아요. 올해 코인 들어왔다가, 에이, 코인 버려 스캠이야 하고 주식 간 사람들? 박살났잖아. 거지됐죠? 예, 그래서 나는 얘가 얼마 가든 일단 나는 비트랑 이더 사겠다. 이게 맞지 않을까?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국가 부채율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생각보다 낮아요. 2020년 기준인데, 국가 부채 비율 살펴보니까, 야, 우리나라 이제 뭐 얼마 안 돼. 국가 부채가 부채. 적어? 일본은 260%야. 얘는 빼. 너는 낄 자리가 아니야, 여기. 그렇지, 너는 여기 낄 베네수엘라는. 자리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괜찮다. 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자, 그래. 사실 우리는 괜찮았어. 아, 해도 돼, 해도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가계빚은 OECD국 증가율 1위입니다. 어? 국가부채는 이제 낮은데, 사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낮은데, 이제 가계부채가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상승률이 세계 1위입니다, OECD 국가. 아, 그럼 서민들이 열심히 죽어가는 거네요. 예, 금메달이죠. 서민경제 금메달? 일단, 금메달이야. 우리나라 금메달 하는 거 맞아. 만원. 어. 절출산 1위.
자산이율 1위. 네, 그치. 요것도 이제 가계부채도 1위죠. 야, 그래서 가계부채는 사실 국가부채에 비해서 많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내용들이 뭐 고승범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필요하다. 추가 대책 마련해야 된다. 현재 가계대출 관리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계부채 추가 대책 10월 중순까지 발표하겠다. 결국은 금리 인상하고 대출 규제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상관없어서 제가 X 표시해놨고, 뉴질랜드나 노르웨이도 지금 금리 인상이 나섰는데, 노르웨이도 보시면은 이제 가계부채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에 나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보시면은 홍남기 가계부채 대책 2바 이번 달에 초안 발표할 거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피해가 없다라고 말 안 했어. 최소화할 거다. 아, 그쵸. 피해가 가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어 협의를 하겠다라는데, 야, 어차피 금리 인상하고 이제 대출 규제하면은 이거밖에 없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피해를 어떻게 취소하지? 따로 이제 대출 규제를 만들어서 가계부채를 옮겨가지고 이자를 적게 해주나? 아무튼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한테 하고 싶어요. 어떤 말이요? 하지 마! 괜한 짓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괜한 짓 하지 마. 근데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 마! 라고 외친 이유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 속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대응이 지금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가 하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아, 하버드 대학교에서 하지 말랬구나. 아, 그럼. 들을만 하지. 내가 하지 마! 라고 했으면, 야, 니가 뭔데? 니가 경제학 교수야? 니 경알못이잖아. 니가 뭘 알아, 이 돼지 새끼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님을 데려왔어요. 아, 하버드 경제학 교수보다 잘 아는 사람들만 반박해라. 아, 그래. 형님 어서오고. 어서오고. 형님 불러왔어. 어허, 내가 어허. 말했으면 또 욕했을 거야. 어허. 형님 어서오고. 자,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모든 중앙은행들이 최악의 악몽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야.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대응이 제각기인 것은 그만큼 해법이 없는 거 아니냐. 아, 해법이 없다. 그러니까 어디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하는 건 니들 해법이 없는 거 아니야?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니, 같은 해법이 있다면 그 해법에 맞춰서 해결을 해 나갈 텐데 아직 해법이 없는 타점이죠. 또 전통적인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 이런 상황에 중앙은행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낫다. 하지마. 자,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한다 이러면서 차입비용이 커져 기업과 가계의 소비 투자를 줄여주고 결국 지출을 억제로 이어지지만 이번에는 뭐냐, 다르다. 이번에는 지금처럼 공급망이 붕괴되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거나 노동력이 불안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금리 인상을 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통화 정책을 쓴다고 해서 이제 부족한 반도체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 아, 그건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공급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야, 너네 사지 마. 시중에 있는 거 빨아 땡긴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본적인 문제는 원자재 값 상승에다가 또 운송비 상승이잖아요.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공급이 부족한 거잖아. 근데 인력도 부족한데 여기서 중앙은행이 뭔가 액션을 취하면 안 된다.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갈 것이다. 그치.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버드대학교 교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걸 하면서 어떻게든 이거를 막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죠. 네네. 사실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실제로 서민들이 돈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거란 말이야, 사실. 버티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야, 나는 돈이 많아서 난 지금 대출 받아가지고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1번. 없을 거예요. 그쵸, 돈이 없을 없으니까 쓰는 거잖아. 그렇죠. 다들 버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출을 쓰는 거죠. 피해를 가하지 않도록 지금 머리를 맞댄다고 얘기하는데 피해가 안 생길 수 없죠. 최소화시킨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하버드대학교 교수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대출을 왜 받아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돈을 땡기겠다는 거죠. 네네. 이거는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하버드대 교수님이 하지마! 하지마! 라고 얘기를 하셔서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늘어나면서 미국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 수출과 여러 가지 아 엉키고 섞였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기업에 대한 마진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는 지금 안 좋았다고 얘기해야 되나 봐 애매합니다. 애매한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불안할 거다. 뭐 이제 삼성전자를 다니시는 분들은 요즘에 뭐 삼성전자 노조 생기면서 이제 뭐 전 직원 월급 1000만, 연봉 1000만 원 이상 거기에 25% 성과금 그죠. 하면서 뭐 이런 삼성전자 요즘에 호황기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제 기업에 다니지 않는 이상은 사실 힘들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